우리의 행성 지구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물체 혹은 건축물이 수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어딜까요? 대부분 이집트 혹은 미국을 예상하셨겠지만 놀랍게도 호주입니다. 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을 거의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가 아니라 작은 대륙과도 같은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이며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가장 건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숨막힐 정도로 멋진 대륙은 다양한 지리 형태, 뚜렷한 기후, 그리고 광대하고 모험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호주의 중심 지역은 대부분 사막입니다. 하지만 북동쪽에는 풍부한 녹색 우림, 남동쪽에는 산맥을 가지고 있죠. 호주 원주민들은 거의 6만 5천년 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력적인 대륙은 고대 문화의 본거지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범위의 동식물들, 놀라운 자연과 고고학적인 경이로움, 수년에 걸쳐 호주 대륙에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캥거루와 코알라의 국가, 호주로 떠나보죠. 첫 번째는 아우세입니다. 지금까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가 재발견된 종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 새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탐험가들의 반응을 녹화한 것인데요. 멸종된 줄로만 알았던 새가 다시 발견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탐험가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 역시 이러한 발견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우새는 여전히 살아있었으며 건강해 보였지만 그 수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숲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수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멸종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1882년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사실상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퍼거슨 섬의 산을 탐험하던 탐험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고 조류학자들과 다른 야생동물 과학자들은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마리맨 상형 문자입니다. 조종사인 트릭스 스미스는 1998년에 호주 상공을 비행하던 도중 이 문자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무어지대와 쿠퍼 패티지대 사이를 비행하던 도중 원주민 남자가 막대기와 부메랑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 그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위치는 마리타운에서 약 60km 떨어진 스프링스 고원이었다고 하며 형상의 높이는 2.7km, 반경은 28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상화가 발견된 것이죠. 현재 이 마리맨 상형 문자는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누구도 이 창조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과거 기록을 확인해도 이 문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아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역시 이 거대한 상형 문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누군가는 예술가의 장난스러운 작품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비밀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과연 미래에는 과학이 이 호주의 거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독이 있는 호주 원뿔 달팽이입니다. 퀸즐랜드의 크레이터 베리어 리프는 약 133종의 독을 가진 원뿔 달팽이들의 서식지인데요. 그들은 물고기, 연체동물, 벌레를 먹고 살며 사람들에게 재앙적인 해를 가하는 위험한 종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에게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죠. 그렇다고 돌 아래에 누워있는 이 달팽이를 목격했다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해양 생물인 원뿔 달팽이의 침을 맞게 되면 처음에는 벌에 쏘인 것처럼 느껴지며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죠. 쏘인 부위에 심한 통증, 따끔함, 저림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호흡 마비가 찾아옵니다. 침을 맞게 되면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죠. 현재 원뿔 달팽이의 독에 해독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부들과 탐험가들 역시 이 생물을 다룰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죠. 호주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 생물과는 절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호주에서 발견된 거대한 네발 캥거루입니다. 보통 캥거루를 생각하면
두 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만 년 전에는 네 발로 파푸아 뉴기니 고지를 배회하던 캥거루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의 자연을 연구하던 플린더스 대학의 고고학자들 그리고 호주 국립대학의 지구과학자들은 노먼록의 화석지대에서 동물의 뼈들을 조사하던 도중 두 개가 아닌 네 개의 다리로 활동하던 캥거루 종의 흔적을 발견했는데요. 이 종은 해당 지역에서 4만 년 동안 생존해온 것으로 보이며 사람이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주로 서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인류의 존재가 해당 지역에 사는 동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는 뜻이죠. 사족보행 캥거루의 멸종에도 인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거대한 크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생물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큰 행운일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수평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호주 킴벌리 지역의 해안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놀라운 자연현상을 일으키는데요. 호주의 가장 독특한 자연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킴벌리 해안선 속 두 개의 작은 틈을 압축하는 극도로 강한 조석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마치 바다가 꺼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폭포는 바닷물이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짧고 매우 좁은 협곡을 통과하며 형성됩니다. 이후 높이가 10m에 이르는 조수의 변화에 의해 이 틈의 한쪽 또는 양쪽에 물이 쌓이게 되며 결국 4m의 폭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의외로 해류가 강한 날만 아니라면 보트를 통해 이 틈을 간단하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백만 리터의 바닷물이 이 작은 계곡을 통해 이동한다고 하죠. 만조 기간 동안 초당 약 400만 리터의 물이 틈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험한 날에는 이 지역이 호주의 가장 치명적인 해류로 꼽히기도 하죠. 이 폭포는 확실히 지구의 다른 폭포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덕분에 호주의 필수적인 관광 코스가 되기도 했죠. 여섯 번째는 4500년 된 거대 식물입니다. 이는 호주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가장 큰 식물인데요. 이렇게 오래되고 강력한 내구성을 가진 식물을 발견한 이들은 서부 호주 대학과 플린더스 대학의 연구원들이라고 합니다. 180km에 걸쳐 생활하는 해초라고도 할 수 있죠.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호주 서부 지역의 얕은 바다에서 발견된 이 포시도니아 속이라는 해초는 4,500년이나 생존해 있었으며 샤크만을 180km나 되는 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생존해 있을 수 있던 이유는 이 식물의 유전자가 해당 지역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연구원에 따르면 단일 묘목에서 200여 개의 해초가 자라기 시작하여 지금의 크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현재 이 식물이 어떻게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증가해 왔는지에 대해 배우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죠. 어쩌면 생명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해초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호주는 놀라운 발견들로 가득 찬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주의 새로운 발견들 혹은 과거의 놀랍고 거대한 생명체들 중 무엇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